재정 적자라는 중병을 앓고 있는 스페인 정부가 고강도 긴축안과 경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긴축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지방 정부들은 잇따라 파산 위기에 몰려 있어서 스페인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과 약속한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4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7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긴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hoja de ruta de este gobierno para en el plazo de estos seis meses poner en marcha reformas clave de nuestra economía para crecer y para crear empleo. 내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지출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긴축안으로 EU와 약속한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ambién queremos reiterar que a estas alturas del año 2012 el gobierno confía. 이 같은 스페인 정부의 발표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찾는 등 금융 시장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스페인 정부인 카스티야가 네 번째로 중앙정부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방정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스페인은 EU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를 6.3%, 내년에는 4.5%까지 더 낮춰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이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스페인 정부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일입니다.